지금 들고 있는 꽃이 뭔지 아시나요? 지금 완전 이게 몽우리인 상태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꽃은 정말 정말 유명한 봄의 꽃 프리지아입니다. 색깔별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요. 이제 드디어 프리지아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프리지아로 꽃다발 만드는 영상을 제작할 거고요. 프리지아는 일단 저의 최애꽃, 진짜 제일 좋아하는 꽃이기도 해요. 그 이유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프리지아는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. 많은 분들이, 진짜 많은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다 사랑하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다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. 이 꽃들을 이렇게 키워놨어요. 다발을 잡으실 때는 좀 몽우리보다는 이렇게 핀 상태의 프리지아가 좀 더 화려하고 예쁘게 잡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키워서 만들면은 더 예쁘게 나오고요. 보통 이제 프리지아는 이것만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뭐 안개꽃을 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런 미스티 블루랑 스타치스, 제가 자주 사용하는 소재들이죠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유칼립투스로 한번 프리지아 다발을 만들어 볼게요. 스티블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길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. 프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배가 다른 꽃에 비해서 좀 짧은 편이에요. 그래서 꽃다발을 아무리 크게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. 어느 정도 조금 중형 다발 정도로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 미스티 같은 경우도 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지치기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먼저 저 같은 경우는 프리지아를 뭐 하나하나씩 잡으셔도 되는데 요 애들은 워낙 배가 얇고 좀 작기 때문에 두세 개씩, 두세 대씩 한 번에 잡고 이렇게 잡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프리지아를 뭐 세 대 정도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는 뭐 스타치스 한번 스타치스도 같이 치기를 해서 이렇게 또 프리지아 한번 미스티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꽃을 잡는 거예요. 프리지아는 뭐 이렇게 원형 형식으로 평평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밑으로 내려오게끔 잡는 편이에요. 그래야 꽃들을 앞에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잡는 편이에요. 이렇게 잡으면은 뭐 사진이나 이런 거 찍으실 때도 훨씬 다발이 잘 보이고 예쁘게 나와요. 프리지아가 이 봄의 꽃이잖아요. 보통 이제 뭐 1월, 2월, 3월 이때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꽃인데요. 그때쯤이 우리가 또 있는 게 졸업 시즌이잖아요. 그래서 졸업식 때 프리지아 다발이 정말 많이 나간답니다. 보세요. 프리지아는 배가 짧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요만큼 잡았는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. 제가 이렇게 밑으로 점점 내리면서 잡고 있거든요. 네, 벌써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왔어요. 만약에 이것보다 더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좋은 상자리 요런 배가 긴 애들이 있어요. 프리지아가 요거를 활용을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깔아주시면은 조금 더 큰 다발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틀림없이 여기는 미스티와 프리지아를 다 넣어주었고요. 그리고 뒤쪽으로 요 유칼립투스 한번
잘라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뒤쪽에다가 이게 안개꽃을 넣을 때랑 또 다른 느낌으로 예쁘게 만들어졌죠. 이 소재들은 참고로 말렸을 때도 굉장히 예쁘고 오래가는 소재들이라서 프리지아 같은 경우도 색감이 워낙 예뻐가지고 말렸을 때 진짜 색감도 화려하고 노란 톤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신 다음에 뒤집어가지고 드라이플라워로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이 꽃말은 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라는 꽃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새해도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곧 있으면 또 졸업 시즌이기도 하고 입학 시즌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그때쯤에 한번 선물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프리지아 꽃 선물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조금 더 다른게 잡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